여기는 아주 묵은지. 묵은지요? 묵은빵이 아주 최고입니다. 네? 묵은지도 아니고 묵은 빵이라고요? 네, 잠자는 빵이네요, 여기가. 뭐라고요? 잠자는 빵이요. 잠자는 빵이요? 네. 예, 며칠 지나도 오늘 먹은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묵은지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숙성한다는 건데, 숙성의 민족답게 갓 구운 빵도 숙성한다는 걸까요? 아, 잠깐만요. 구워낸 빵을 진짜 숙성하고 있네요. 구운 거는 의문만이 가득한 순간 제빵사가 숙성의 비밀을 직접 확인시켜주겠답니다. 약간 이상한데요? 이게 조금 더 무겁고 이게 조금 더 가벼워요. 이게 무겁고 이게 가볍다고요? 네. 왜 무게가 다르지? 믿을 수 없는 손자호를 뒤로하고 확인해보는데, 어머, 진짜 더 가볍네요. 제가 매일 밥을 주는데요. 매일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돼요? 밥을 먹어도? 빵을 숙성하면 할수록 수분이 날아가면서 빵의 밀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오, 빽빽해. 이러면 빵이 퍽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 숙성 빵 옆면에서 발견한 얼룩무늬. 빵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이 무늬 때문이라는데요. 이렇게까지 되는데 7일 걸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이 지나야만 촉촉해질 수 있다는 파운드 케이크. 7일이면 그 시간만 해도 무려 168시간. 일제일이 만든 얼룩무늬의 정체. 누구니 넌? 사람들한테 가장 호불호가 적은 청으로 저희는 시럽을 만들고 있어요. 빵의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파운드 케이크 숙성법.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과일청 두 가지를 섞어 만들어낸 새로운 청인데요. 과일청들을 높은 온도에서 펄펄 끓여 잘 섞어준 다음 체에 걸러주고 나서야 어우, 168시간을 달릴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기하던 빵들을 차례대로 담가주는데요. 근데 일일이 찍을 것 같으면 그냥 담가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이 담그면 너무 부드러워져요. 아, 너무 부드러워져요? 네. 파운드 케이크의 윗부분에만 청을 찍어서 빵 속으로 흘러내리게끔 하는 건데요. 얼룩무늬의 정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였네요.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 자꾸만 늘어나던 포장 손님. 어떻게 하면 포장에 가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숙성법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하는 거야.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해줘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파운드 케이크의 오랜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답니다.